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은 웹캠 리뷰를 해볼 건데요. 에버미디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4K 울트라 HD 웹캠 PW515입니다. 에버미디어는 캡처 보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웹캠도 있더라고요. 제품은 에버미디어 측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직접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박스는 무지로 되어 있고 정품 스티커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제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사용을 해서 그냥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 아래에 USB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 케이블은 넉넉하게 2m짜리가 들어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가운데 렌즈가 있고 양쪽에는 듀얼 내장 마이크 구멍 그리고 렌즈 커버. 렌즈 커버가 좀 있어 보이죠? 뒷면에는 환풍구가 있는데 팬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USB-C 타입 포트가 있고요. 모니터에 걸수 있는 클립과 아래에는 삼각대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USB 케이블 양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C 타입을 캠에 꽂으시면 되고 USB는 컴퓨터에 꽂으면 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잡히지만 PW515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PW515의 소프트웨어 캠 엔진 4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에버미디어 지원 누르시고요. 시리즈 웹캠 카테고리 4K UHD 제품 PW515 선택하시면 드라이버가 뜨고요. 여기서 유틸리티 윈도우즈 에버미디어 캠 엔진 4.1.61.1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되죠? 파일 열기. 이 설치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에버미디어 캠 엔진을 설치합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다음. 계속하시려면 컴퓨터에서 웹캠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마침 캠을 다시 뺐다 꽂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캠을 뺐다 꽂으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전화 회의를 할 건지 생방송 스트리밍을 할 건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하니까 생방송 스트리밍을 선택하고 다음. 가상 카메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완료. 이렇게 캠 엔진이 설치됐고요. 이캠 엔진 4를 통해서 카메라를 세팅해 볼수 있습니다. 캠 엔진 메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 카메라. 캠이 1번이니까 1번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 기본에서 밝기, 대조, 색조, 농도,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고급에서는 노출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자동 노출, 수동 노출, 안면 노출, 다이나믹 범위. 다이나믹 범위가 이제 HDR 기능입니다. 설명도 잘 나왔죠? 안면 노출, 얼굴의 노출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지금 얼굴을 찍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안면 노출. 오, 뽀샤시 해주는 게 있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시야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뒤로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65도에서 100도까지 시야 범위 조정이 가능하고요. 깜빡임 방지 50, 60 가능하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 수동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필터.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드러움과 화이트닝을 조절할 수 있고요. 비교를 누르면 왔다 갔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운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염, 검은 고양이, 나비 넥타이, 마스크, 왕관인가 이게? 선글라스인데? 쥐, 악마, 돼지, 파이프, 수줍음, 토끼, 모자, 탑건 생각나네요. 흡혈귀, 요거는 화환,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악마로 해볼게요. 악마가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옷이 빨개가지고. 그 다음에는 초점. 초점은 자동 초점, 이제 수동 초점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잠겨 있잖아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풀립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풀리고요. 이거는 가상 배경 효과입니다. 크로마키가 없더라도 이제 크로마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사용을 누르면 이거는 파일을 선택해서 배경 화면을 넣을 수가 있고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 자동을 꺼보면 레벨을 수동으로 정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없어지다가 없어지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투명도는 설명을 보면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타사 소프트웨어에 ARGB 형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이거는 뒤에 크로마키를 댄 것 같은 효과를 내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 크로마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러. 배경이 이제 블러 처리되고요. 블러 레벨도 정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오. 그 다음에 AI. EPTZ 기능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용을 하고, 뭐, AI 프레임을 누르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가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는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로 하고 있어요. 캠에 이제 듀얼 내장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요. 이 내장 마이크 기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마이크를 이거에서 이 마이크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이 캠의 마이크로 바꿨는데 캠 마이크가 더 깨끗하게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방송 세팅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이 마이크 세팅이거든요. 잡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썼던 이 마이크는 필터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쓰다가 이렇게 좀 제가 하는 방송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도 샀고요. 이것도 20만원 넘어요. 이것도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운드 카드도 또 샀어요. 이것도 화이트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필터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는 제가 필터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지금 캠 엔진에서도 노이즈 감소 필터를 안 썼잖아요. 지금 이 방송은 OBS로 하고 있거든요. OBS 필터도 하나도 안 쓴 상태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마이크가 이거 하나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이 고가의 캠을 처음 써보긴 하는데요. 진짜 이 마이크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떠한 필터보다도 좋습니다. 이 필터를 쓰게 되면요, 소리가 씹히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이버 전동 소리라든가 소음 소리 이런 게 다 씹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 PW515의 듀얼 내장 마이크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필터를 안 써도 노이즈가 없고 굉장히 깨끗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메인캠을 소니 액션캠에서 PW515로 바꿨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웹캠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캠 하나 사면 끝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하려고 처음 산 캠이 이 소니 캠이거든요. 이것도 마이크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이것도 있습니다. 맨 처음엔 이 캠을 샀다가 마이크가 안 좋아서 이것도 사고 뭐 이것도 사다가 뭐 결국에는 뭐 이 마이크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물론 제가 좋은 걸 안 사서 계속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방송 컨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얼굴 하나 띄우고 뭐 게임 화면을 띄운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이 PW515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세팅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고요. 포샤시하게 하고 뭐 이런 건 다 조절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사서 뭐 세팅하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PW515로 하나 사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나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카메라 해상도 조절을 안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깔았기 때문에 지금 720으로 돼 있어요. 자, 화면 해상도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영상 소스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캠 해상도와 이제 리프레시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웹캠 해상도는 4K까지 가능하고요. 이 4K로 할 경우는 리프레시 속도를 30까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1920x1080 풀 HD로 하게 되면 리프레시 속도를 60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720 그것도 30 리플레이시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1920, 1080 FHD 60 리플레이시로 마치고요. 하게 되면은 1920, 1080으로 하게 됩니다. 어쩐지 화면이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해상도를 FHD로 맞추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죠. 지금 연결은 USB 3.0으로 했어요. USB 2.0으로 제가 연결해 볼게요. 2.0으로 연결을 했고요. 1920, 1080이 60이 안 돼요. 그리고 4K도 설정이 안 됩니다. USB 2.0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FHD 30fps까지밖에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